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내미온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최고의 세차용품 5가지입니다. 뭐 내미온이 차려놓은 세차용품 연말 시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야무진 제품으로 선정했으니 편하게 보시면서 스크린샷 준비하시죠.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제가 직접 사용한 제품 중 선정하였고 제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제조사의 어떠한 부탁과 강요는 없었으며 소개하는 순서는 성능과 상관없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두 내미온의 주관적인 판단과 성향으로만 선정되었다는 점. 그러나 믿고 보는 내미온 아시죠? 진심으로 선정했다는 것. 2022년 최고의 세차용품 첫 번째는 나지올 레더부스터입니다. 디테일링 고수만 몰래 숨겨놓고 쓴다는 나지올 브랜드가 최근 로고, 케이스 등을 교체하며 내놓은 신제품 중 하나인데요. 가죽 시트를 오랜 기간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보호하는 코팅제입니다. 가죽 코팅을 하면 좋은 점은 가죽에 발수력이 생겨 물, 커피 등 음료수를 흘렸을 때 시트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청바지 이염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신차 출고 시 바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기존에 운행을 하시던 차량도 날 잡고 가죽 시트 클리닝을 한 다음에 코팅을 해주면 좋은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을 2022년 최고의 제품으로 뽑은 이유는요, 작업성과 성능입니다. 일단 물과 흡사한 점도로 바르기 굉장히 편하고요. 바르고 버핑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잔유물이 남지 않고 가죽에 잘 스며듭니다. 저도 이 제품을 시공할 때 바르고 버핑을 한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깔끔한 코팅제입니다. 그리고 바른 곳은 기름지지 않고 중후한 진한 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능은 색연필로 낙서를 했을 때 물이 가죽으로 스며들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시장의 제품들보다 우위에 있네요. 2022년 최고의 세차용품 두 번째는 더클래스 워터에이징입니다.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 중에 물악스 부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더클래스에서 나온 완전 습식형 코팅제입니다. 즉 제품을 물 위에 뿌리고 물로 헹구면 작업이 완료되는 코팅제입니다. 따라서 세차장 세차부스에서 세차를 마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드라잉 후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물악스보다는 한 단계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발수력이 감소되는 기존 유리막 코팅의 관리제로서 사용한다거나 휠, 하부, 루프 등 손으로 힘든 부위를 작업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클래스 하면 화려한 발수력이 떠오르는데요. 이 워터에이징에서도 그 발수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해외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원액 형태로도 판매를 해 소비자가 내 차의 상태에 맞게 발수력과 그 코팅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더클래스에서는 물악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브랜드가 된 2022년입니다. 그리고 출시가 임박한 물악스가 있다는 소식을 더클래스로부터 들었는데요. 출시가 되면 내미온 채널에서 가장 먼저 그 소식과 리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고의 세차용품 세 번째는 루미너스 블랑입니다. 차량용 실내 세정제를 사용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호흡기의 안전할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쓴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국 환경단체 EWG에서 매긴 화장품 성분 안전을 나타내는 지표 10등급 중 1에서 2등급의 원료만 사용한 제품이고 들어간 원료를 모두 공개하는 파격적인 모습도 보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차용품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계면 활성제인 라우릴 글루코사이드와 소듐 코코일 애플 아미노산을 사용했는데요. 이 성분은 사탕수수, 코코넛, 사과와 같은 곳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는 신경 썼고 그럼 성능은 어떨까요? 블랑은 실내 유리를 제외한 실내 모든 부위에 세정을 할수 있습니다. 알칸타라 같은 고급 소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염이 심한 부위에 브러쉬로 사용했을 때 거품이 잘 형성되었고 타월로 닦았을 때 끈적임없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가벼운 클리닝에는 뿌리고 닦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미온도 2022년에 가장 많이 사용한 실내 세정제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최고의 세차용품 네 번째는 보닉스 블렌드 클리너 왁스입니다. 우선 보닉스는 브라질 회사로 카나우바를 직접 농장에서 재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는 물악스 라인업부터 수입이 되었고 이 블렌드 클리너 왁스는 올해 신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세 가지 기능이 하나의 제품에 모두 들어간 올인원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 가지 기능을 나열해 보면 페인트 클렌저, 글레이즈, 왁스의 기능입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니 세 가지 기능 모두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페인트 클렌저 성능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차 후 남아있는 오염물과 물때 자국을 제거하는데 소량으로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실수로 남긴 물악스 자국, 클리너 자국을 지우는데도 발군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카나우바가 들어있어 특유의 샤이니한 광을 잘 깔아주는 글레이즈 기능도 수준급이고 발수력도 발군이었습니다. 페인트 클렌저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 글레이즈 구입이나 올인원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입니다. 2022년 최고의 세차용품 다섯 번째는 기용코츠 모스 에보입니다. 기용코츠는 올해 초 기존 코팅제 라인업에 에보라는 명칭을 붙이며 대대적인 리뉴얼을 했는데요. 기존 화학식을 개선해 내구성과 내화학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전문가용 코팅제라는 콘셉트로 강력하게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는 기용코츠 모스 에보. 네미온이 2022년 반년 넘게 제 차량 특정 부위에 직접 시공하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초발수형 바르는 유리막 코팅제 중에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용한 느낌입니다. 물론 바르는 유리막 코팅제라 전처리만큼은 일반 무락스보다 까다롭고 다양한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되지만 기용코츠 모스 에보 코팅제는 무락스를 자주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시공해 놓으면 일반 무락스보다는 더 좋은 지속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 후 꽤 오랜 기간 유지되다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슬립감도 인상적이고요. 발수력은 10점 만점에 거의 만점에 가깝게 줄 수 있는 코팅제입니다. 다른 제품보다 무엇보다 뛰어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은 발랐을 때 진한 색감 보정 능력으로부터 이어지는 스월마크 감춤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시공했던 크루들도 모두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셀프로 바르는 유리막 코팅제를 생각하시는 분, 무락스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2023년 꼭 도전해보십시오. 자, 이상으로 2022년을 빛낸 최고의 세차용품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5가지 이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올해 사용한 제품 중 좋았던 제품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선정한 5가지 제품들 이외에 개인적으로 2022년에 많이 사용했고 인상 깊었던 다른 제품 5가지도 영상으로 가볍게 만나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네미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파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연말 되세요. So maybe I should give in to you, boy. Oh, what am I supposed to do? Ignore my heart and cut you out. What am I supposed to do? You're in too deep. What am I supposed to do? I've asked myself a thousand times. What am I supposed to do? You're in too deep. Give into your boy, oh.